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벌초 시즌입니다. 매년 벌초 시즌에 발생하는 인명피해. 그 원인은 어딘가에 숨어있는 말벌들 때문입니다. 그래서 벌초 작업 전 미리 말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리고 꼭 말벌을 퇴치할 수 있는 F킬러를 준비하세요. 올해도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에 말벌집이 있었습니다. 말벌 발견 즉시 F킬러로 한 차례 기선 제압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어지는 확인 사살. 여러분들도 벌초 가실 때 꼭 이것은 챙기셔야 합니다. 말벌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벌초 작업을 하였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말벌들이 사람에게 공격하기 전에 이렇게 퇴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기 나뭇가지 안쪽에 말벌집이 보입니다. 생각보다 큰 말벌집이군요. 대부분의 말벌들이 살충제로 죽은 듯합니다. 혹시 말벌들이 남아있을까봐 한 번 더 F킬러를 뿌려줍니다. 말벌집을 그대로 두면 또 말벌들이 모여들 수 있으니 확실하게 없애야겠죠? 이제 말벌집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죠? 그리고 도망간 말벌들은 주위의 나무에 숨어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탕을 위해 F킬러를 주위 나뭇가지에 뿌려줍니다. 여러분들도 말벌 피해 없는 안전한 벌초 준비하세요.